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부인스입니다. 저희 서빙 기타에서 이스트만 기타를 취급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기타는 바로 이스트만 E15M입니다. 이스트만 E15M. 원래는 이제 픽업이 없는 모델인데요. E15M 픽업이 없는 모델인데 제가 소리가 되게 괜찮아서 픽업을 따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소리가 좋은 이유가 이제 그 사틴이라고 해가지고 무광으로 칠을 되게 얇게 칠한 기타이죠. 보시다시피 이제 OM 바디이고요. OM 바디에다가 사틴으로 이제 칠했습니다. 그리고 결이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결이 되게 촘촘하고요. 균일합니다. 취급하는 사틴이고요.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네크는 지금 여기에 마호가니 목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44.5mm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다 본너트를 사용한 거죠. 고급 본으로. 헤드머신은 16대 1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헤드플레이트는 이스트만이라고 써져 있고요. 우리가 여기를 지판이라고 하는데, 핑거보드 혹은 지판이라고 하는데, 지판이 고급 목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보니 지판이 들어가 있고, 요것도 이제 우리가 브릿지라고 하는데, 요 브릿지도 에보니로 되어 있고, 이 브릿지 핀 6개도 에보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새들은 본새들, 하얀색은 본새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픽업은 장착을 했고요. 여기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피시맨 소니톤을 제가 장착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스케일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632mm, 632mm가 돼요. 그러니까 인치로 얘기하면 24.9인치가 되겠네요. 24.9인치, 미리로 얘기하면 632mm. 그래서 스케일이 살짝 짧아요. 이런 스케일이 짧은 거는 반응 속도가 되게 좋아요. 치고 나오는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요. 픽업을 새로 장착하면서 세대를 제가 정말 신경 써서 잘 밑에 바닥을 플랫하게 만들었고요. 사운드 밸런스 잡고 줄 높이도 살짝 제가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6번 쪽하고 1번 쪽하고 2.5mm 아래로 제가 낮춰서 어디에서 치더라도 손이 아프지 않게. 아, 여기군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윗사양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가격이 더 비싼 한 100만 원대 있거든요. 비싼 스펙인데 그거 유광인데 그거보다 이게 소리가 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울림이 치고 나오는 게 댐핑감이 그리고 풍성함이 댐핑감이나 풍성함이 치고 나오는 게 저는 이게 훨씬 좋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보장이 사틴으로 되어 있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타값만 79만 8천원인가 그래요. 79만 8천원. 되게 괜찮죠. 올솔리드 기타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마호가니과에 속하는 샤펠이라고 해요. 그래서 샤펠도 되게 따뜻한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죠. 측후판은 샤펠, 상판은 스트라스프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픽업은 제가 장착했고 기타 줄은 다다리오 XT 줄이 달려 있습니다. 소리가 되게 울림이 좋아요. 이 사틴의 장점이에요. 도장을 이렇게 얇게 무광으로 하면 정말 이 나무의 풍성한 사운드가 바로 나오는 제가 인토네이션을 확인했는데요. 인토네이션도 상당히 괜찮고요. 제가 다듬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인토네이션이 괜찮아요. 스케일이 짧은데도 제가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가까이서 뵐게요.
멈춰있죠. A. 네, 정확히 멈춰있습니다. 네. 네, 정확히 멈춰있죠. 좋습니다. 저는 이게 인토네이션이 맞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개방현, 미라, 레솔, 시미하고 여기 12플랫 가운데 여기서 이거하고 개방현 이거하고 이제 그 되게 맞다는 거거든요. 소리가 피치가 음정이 정확하게 맞다는 거. 일단 요거는 제가 제일 지금 마음에 드는 건 사틴이라는 거. 무광이 아닌 무광이죠. 무광 사틴으로 도장치를 정말 얇게 해서 소리가 아주 좋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게 넥이 44.5mm인데요 요 두께가 살짝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립감이 편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D 잡았을 때도 요 6번 줄을 뮤트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손가락이 긴 편이 아니고 짧은 편인데. 제가 픽업을 장착했으니까 한번 픽업 사운드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잭을 꽂고요. 네. 그래서 자, 픽업 밸런스 제가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들려드릴게요. 이건 이제 볼륨, PC맨 소니 또는 볼륨을 이쪽으로 돌리잖아요? 좋네, 이제. 다시 한 번. 좋습니다. 중저음이 참 좋네요. 그래서 어디에서 치더라도 버징이 안 나게끔. 잘 만들었습니다. 북매치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엔드크래프트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게 올솔리드예요. 화판이 하나도 안 들어간 올솔리드 기타인데 798,000원, 쌍판 시트가스 플러스 토판 샤펠로 되어 있는 올솔리드 기타.
그래서 제가 픽업은 PC맨 소니톤으로 장착을 했잖아요. 커스텀 세팅 다 마무리 한 거고요. 그래서 요 기타는 제가 85만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네. 픽업 장착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성을 들여서 장착을 했습니다. 전국으로 택배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네크가 부러져도 제가 평생 AS 보장해 드립니다. 무료로요. 네. OM 바디 올솔리드 무광인 사틴으로 도장을 마친 기타 E1 OM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